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선포식 현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이들은 초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인터넷 드림단. 상대방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인터넷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전국 45개 학교 학생들도 드림단 선서를 하며 아름다운 인터넷 이용에 동참하기로 약속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최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선포식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건전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유하는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홍보 캠페인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전국을 돌면서 저희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관을 선포하고 그 내용을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도 저마다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인터넷에 관한 일을 할 때 조금 더 성실히 착한 선풀을 달고 좀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인터넷에 관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범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과 동참이 중요합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